닭다리 4개 그리고 닭 날개 5개가 딸려오는 메뉴예요. 예. 닭 다리 반, 날개 반 뭐 이런 메뉴 같은데 가격은 17,000원이고요. 17,000원에 절대 사 먹지 않겠죠. 맞죠? 2,000원 할인 쿠폰이 실려 있길래 1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메뉴부터 소개를 좀 잠시 드릴게요. 예. 머스타드 소스가 이렇게 그죠? 예. 통은 상당히 높은 4cm 간격의 높이가 있는데 사실상 들어있는 양은 1cm만 들어있는 믿지 못할 양이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많이 먹지도 않을 거만 어차피 많이 먹지도 않을 거지만 말이죠. 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런 맛이에요. 예. 치킨을 어디서 시키셨어요? 예? 네네 치킨에서 시켰습니다. 예. 아, 화면에 안 적혀 있었네요. 그죠? 예. 요거는 무입니다. 무. 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거 비닐봉다리 있잖아요. 비닐봉다리를 갖다가 제껴가지고 무를 갖다가 먹게 되면은 무조건 물이 튀어나와요. 예. 분수가 막 터지듯이 물이 튀어나오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작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뚜껑만 살짝 데끼면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을 만든 네네 치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느낌 아니까. 그 다음에 요거 소금. 요건 이제 후추랑 뭐 소금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소스입니다. 맛있겠네요. 예. 메뉴명 뭐예요? 홀리시에. 아오 짱나님께서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메뉴명은 네네치킨 닭다리 반 날개 반입니다. 예. 요거도 이제 양념 소스예요. 양념 소스입니다. 예. 그죠? 마찬가지로 5분의 1 정도의 높이로 들어있어요. 언제 먹어도 네네 치킨의 양념은 맛이 배드하다. 작았네요. 예. 뭐 솔직하게 말할 건 말합니다. 예. 네네 치킨의 양념 맛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맛이에요. 예. 말할 건 말을 해야 돼요. 예. 그죠? 예. 양념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요크루트가 하나가 딸려옵니다. 뭐 단백질과 요크루트가 조합이 맞는 그 식품학적으로 봤을 때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과 어떤 이런 유산균과의 어떤 그 궁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넣어줬어요. 이거 뭐 마음이라고 봐야겠죠? 예,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는 500ml짜리 코카콜라를 주네요. 이 집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예, 아무리 원가 절감, 콜라 한 병당 뭐 3-400원 남는다고 하더라도 펩시를 쓰는 집은 저는 장사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캔컵 콜라도 아니고 무려 500ml짜리 코카콜라를 준다는 점에서 이 집은 어마무시한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그죠? 예. 서술이 조금 길었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예. 아무리 딸려오는 세부적인 세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좋더라도 아프터 서비스가 좋더라도 본 메뉴가 맛이 없다라면 부질없는 장사겠죠?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반, 날개 반이기 때문에 닭다리와 날개만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먹어볼 메뉴는 닭다리입니다. 꽁냥꽁냥님께서 아이런 슈발개, 아이런 슈발 두 번 연속 감사드립니다. 에? 욕은 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비주얼 살포시 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이런 슈발개 하지 마시고요. 비주얼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런 슈발개 욕하지 마시고요. 닭다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 그렇지만 저의 그것보다는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아이런 슈발개 욕하지 마시고요. 꽁냥꽁냥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라이드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야왕님 뵙게 감사합니다. 야왕님께서 통콩팬가의 백개점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이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고소하고 담백하네요. 그러나 그 이상의 맛도 아니에요.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의 후라이드 맛입니다. 프로게이머 때부터 팬입니다 하시면서 팬카페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왕님. 예, 밤에 왕이신가 보네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머스타드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하진 않아요. 겨자를 좋아하는데 머스타드 소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희한하죠? 와사비는 좋아하는데 머스타드 소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후라이드를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 느껴지네요. 예, 소스가 확실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감칠맛을 되게 돋게 만들어주네요. 뭔가 새콤한 맛도 느껴지고요. 꽁냥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런 슈발개 욕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워사소스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뼈다구 상태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을 먹어주세요. 무 상태도 나쁘지가 않네요. 닭다란 조각 먹은 시점에서 평점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4.6점 받겠습니다. 4.6점. 일단 2,000원 할인 쿠폰으로 가격을 갖다가 15,000원에 먹을 수 있었다는 점, 코카콜라 500ml짜리가 왔다는 점, 마음이 담긴 요크루트가 딸려왔다는 점. 그러나 전화, 집 앞에서 전화를 달라고 방송 중이라고까지 메모장에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로 빵빵해서 나를 불렀다는 점. 요게 이제 적절하게 감점 요소가 되면서 4.6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예, 그죠? 예. 자, 이번엔 다른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날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날개도 우선은 후라이드부터. 이다포스트로피에스 서거덕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만 야간 출동 업무 때문에 물러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이츠 서거덕님께서 유튜브로 10,000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만 야간 출동 업무 때문에 물러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날개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확실히 반반을 시키기보다 닭다리와 날개반을 시킨 것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이네요. 예. 부드럽고 확실히 뭔가 씹히는 맛이 좀 촉촉한 그런 이 부위들로만 시킨 이 닭다리반 날개반의 메리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서 콜라를 한잔 빨아보도록 하죠. 저는 혼자 삽니다. 맛이 기가 막힌데요. 쿠라드 요 떡은 솔직히 맛없습니다. 예,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세 개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없는 건 맛없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네네치킨의 별로 그닥시리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무난한 특색 없는 양념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먹었을 땐 별로였어요. 분명히 신기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양념만 따로 먹었을 때는 맛이 진짜 작같았는데요. 이 튀김옷에다가 찍어서 먹으니까 맛이 좀 변하네요. 예, 맛있게 변합니다. 뭐죠? 먹을만한 소스가 됐어요. 튀김에다가 지금 바르니까. 요런 또 양념을 또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치킨이 아직까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 먹다 보니까 괜찮은데요? 예, 괜찮아요. 따로 먹었을 때 소스 맛과 지금 찍어 먹었을 때 맛이 완전 달라요. 예, 충분히 조화롭게 잘 믹스가 되네요. 예. 누가 보면 이거 뭐 초가집 양념 통합인지 알겠어요. 진짜. 예. 먹방 중에 어떤 질문이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 질문도 가능하고요. 예. 형님, 교촌치킨 시킬까요? 내내치킨 시킬까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교촌치킨 시키세요. 예. 내내치킨입니다. 푸푸전 무난하게 갈 때 드라곤 몇 마리 뽑고 아마당 가는 게 좋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한 6, 7개 정도 뽑으시고 먹으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근데 쓰레기통에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푸푸전이라는 게 워낙에 빌드빨이 심하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예. 어쩔 수 없어요. 프로듀스는 어쩔 수 없어. 정찰된 상황 그리고 내가 정찰이 된 상황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맛이 좋군요. 예. 소금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몸은 지금 회복 중이에요. 예. 약을 계속 먹고 있고. 기호형은 확실히 컨텐츠로 방송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하늘이 내려준 이 땀이 기호형이 다른 BJ와 차별화된 방송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시네요. 네네 치킨. 맛은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반 정도 먹었을 무렵, 딱 지금 같은 상황이죠. 아, 맛은 참 괜찮은데 다음에 계속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속 시켜 먹기에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쿨타임이 대략적으로 한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않나. 요런 치킨입니다. 먹었을 때 맛 괜찮아. 근데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시켜 먹고 싶지는 않은 맛. 그런 맛이라는 게 반 정도 먹었을 때 느껴집니다. 예, 쿨타임 한 달 반 정도로 잡습니다. 예, 네네 치킨. 양념에다 한 번 더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치킨의 좋은 점은 치킨 덩어리 자체가 좀 크다는 거. 응. 큼직큼직해요. 응. 교촌 치킨은 좀 작잖아요, 그죠? 닭다리가. 응. 커서 좋아요. 응. 와. 괜찮네요. 예. 어떤 느낌이냐? 머스타드 소스, 양념, 소금에다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지금 찍어 먹고 있잖아요. 마치 삼위일체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삼위일체. 골라 먹는 맛이 있어요. 테란전 첫 200 싸움 때 아비터 EMP 맞았을 때 빼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싸워야 되나요? 아비터의 마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모전이 가능하면 싸워야 되고요. 아비터의 마법이 없이는 소모전이 안 될 것 같으면 빼야겠죠. 예, 그죠? 예.
저 옆에 보이시는 곰돌 옆에 있는 것은 샤오미 배터리입니다. 예. 샤오미 보조 배터리예요. 대형 배터리입니다. 저거를 꽂게 되면 10분 만에 모든 폰들이 충전이 됩니다. 예. 기호씨 이거 뭐 늦은 밤 기름진 거 먹으니 위가 안 좋아지죠? 의구 하시면서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인데 오늘은 일탈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다음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약속이 잡혀있는데 왠지 그날 밤 자기 싫은 늦장 부리다가 놀 거 다 띵까띵까 놀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게이트가 10개 넘어갈 경우 랠리 어떻게 빠르게 하나요? 손으로 빠르게 합니다. 예.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빠르게 우클릭으로 합니다. 그죠? 예. 발을 사용하진 않아요. 예. 따야. 무 상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먹다 보니까 닭다리만 네 개를 다 먹었고요. 날개는 하나만 먹었네요. 예, 날개가 좀 손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하나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마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배가 많이 불러오거든요. 그죠? 예. 후라이드는 소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양념, 머사드, 소금 번갈아 가면서 찍어 먹고 있는데 소금이 제일 깔끔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기름 향 상태 좋나요? 하시는데 기름 향을 맡고 나서 상태를 파악할 정도의 수준의 미각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 상당히 배가 불러오네요.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을 3개를 먹습니다. 자, 지금 야생적으로 먹었습니까? 다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먹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정도도 좀 많이 먹은 편인데. 아야 이사이야. 기유엠 프로게이머 때 얼굴 세레모니가 제일 간지였음. 아
아이고 유유삼님께서 트위치로 10,000원 감사합니다. 프로게임에서 얼굴 세르머니가 제일 간지였어. 어떤 게 얼굴 세르머니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예. 뭐 이런 건가요? 예. 10,000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먹었던 메뉴 네네 치킨 닭다리 반 양념 아 날개 반이라는 메뉴였고 가격은 17,000원 할인 쿠폰 2,000원을 써가지고 15,000원에 시켜 먹었는데요. 일단 이러지 뭐 코카콜라 500ml 짜리도 딸려오고 만족감이 좀 들어서 첫 번째 평점을 제가 5점 만점에 4.6점을 들었었는데요. 예. 먹다가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래 안 들 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무난한 맛을 갖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무난한 맛을 먹기 위해서 좀 가격이 좀 나가는 브랜드 치킨을 시켜 먹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은 비록 할인 쿠폰이 2,000원짜리가 섞여 있었지만 할인 쿠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판단을 하자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 동네에서는 할인 안 할 수 있으니까 17,000원이라는 원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5점 만점에 4.2점 정도를 받겠습니다. 4.2점 정도. 예, 큰 메리트가 없는 경쟁력이 없는 그런 무난한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그런 하이 퀄리티의 뭔가 희소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5점 만점에 4.2점.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